아, 아카테마니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띠링. 이 목요일에 나오와 일요일에 염색 앰플을 받지 않으면 마비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한 시간마다 쿠데메 하는데 못해서 마손실 왔어요. 아, 망했어요. 이곳은 경기도에 있는 마창인생 아카테마 씨의 집. 오늘 아카테마 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? 아카테마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, 지금? 아, 지금 코코 레벨업 좀 시켜주고 있었습니다. 네. 아. 저번에 왔을 때 못 봤는데 이거 네.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같이 키우시네요? 아, 저희 집 네, 고양이 구찌하고 여기 강아지 코코 네, 이렇게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. 아카테마 씨, 오늘은 뭘 하실 건가요? 야, 오늘 강아지 산책 시킬 겁니다. 강아지 가져오세요? 고양이 가져오세요? 강아지. 아, 아무래도 고양이 귀여운 것보다는 강아지 활발한 게 더 좋은가 봐요. 아니요, 강아지가 인벤토리가 더 넓습니다. 인벤토리요? 아, 고양이는 넓 수납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, 강아지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. 미친놈. 옳지. 산책 준비를 마친 아카테마 씨. 드디어 밖으로 나가려나 봅니다.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뛰어가는 아카테마 씨. 아, 지금 산책 갈라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얘들도 중요한 동물이라 더 휴식을 시켜줘야 합니다. 마비노기 펫들도요? 아, 제가 키우는 동물이잖아요. 마비노기 펫도 진심으로 키우는 아카테마 씨. 됐다. 얘들아, 아빠 오프라인 펫 좀 산책 키우고 왔다 올게. 잘 있어. 에휴, 귀여운 것들. 아유, 귀여운 것들. 자, 가자. 그렇지. 가자. 드디어 진짜 밖으로 나가는 아카테마 씨. 한창을 걸어 공원까지 가는데요. 4호? 지금 뭐 하세요? 아, 고양이 인벤토리요. 네. 고양이요? 네, 고양이 여기 고양이 있잖아요. 저기 고양이. 아, 저 야생 고양이 인벤토리 지금 되고 있는 거였어요? 고양이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있습니다. 한 4호 파기 5, 20칸쯤 돼 보이네요. 거기 뭐가 있나요? 여기 거미 라고대사 펫이 있네요. 네. 거미요? 네, 라고대사가 66 정도 합니다. 네. 마창 인생인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인벤토리로 계산된다. 4호? 산책을 오래 했는지 피곤해 보이는 아카테마 씨. 왜 이러시죠? 아, 공복도가 떨어져서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코 가방. 그렇지. 아, 지금 걔 몸에서 지금 초콜릿 꺼낸 거예요, 지금? 아, 네. 지금 공복도가 떨어져서 네, 인벤토리에 보관하고 있던 초콜릿 좀 꺼냈습니다. 아, 그럼 저도 좀 나와주세요. 아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캠프 쉐어링 해야 하니까요. 캠프 쉐어링? 아, 이게 캠프 쉐어링이에요? 아, 캠프 쉐어링을 해야 음식 효율이 좀 더 좋아집니다. 이리 와서 앉으세요. 네. 아니, 왜 벤치에 안 앉고 왜 땅바닥에 앉으세요? 아, 이렇게 앉아야 휴식 구랭크 자세가 보일 거 아닙니까? 자세 하나 때문에 땅바닥에 앉는 그의 집념은 정말 마창 그 자체였습니다. 아, 부족하네. 아, 잠시만요. 여기 줄 좀 맡아주세요. 네. 이렇게 넣어서. 아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, 네. 초콜릿만으로는 공복도가 부족해서 나무 열매 좀 따려고 했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세요. 초콜릿 먹기 전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요? 아, 평소에 나무 열매가 두 개씩 나오는데 오늘은 좀 잘 나오지 않네요. 아, 지금 시간이 혹시 몇 시죠? 지금 오후 3시네요. 산책 나온 지 1시간 반 정도? 아, 시간이 다 됐네. 가자.
저기요. 아, 강아지를 왜 들고 가세요? 아, 끌고 가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? 아, 펫 소환 시간이 다 돼서 소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데려가야죠. Thank you.